도련님이 춘향의 집이 이별 자로 나가는 지 웬가 생각 들어온다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도를 올라가면서 모루모루를 내가 없지만은 예를 생각하니 백명왕은 만고정으로 되양구이 오르있고 항우는 천하 장사로 되우면 어디고르으니 나를 같은 소장부야 아니 올 수 있겠느냐 두고 갈까 다녀갈까 하스로니 물어볼까 치매에 찌그리게 웃었거나 저를 두고 내가 간다 하면 그 행실, 그 기운은 나의 제절을 헐 것이요. 저를 다녀간다 하면 부모님이 말릴 때에 저 못 보면 내가 살 수 없고 나를 못 보면 저 동당 그신이 사시가 도무지라를 저무나 길건누구를 모르고 춘향 본전을 당도하니 그때여 향단이 요정선수 목지가 공승하다다가 도련님 얼른 보고 깜짝 번지라 울려서 도련님 민지 오시니까 오늘은 괜히졌소 우리 아씨 기다리요 전인은 오실 적으다 밑에 저기 성과 물이 흐르는 기침 쏟고 오시는 줄 알겠더니 원하는 누기를 놀래시라고 가만 가만 이루시니까 도련님 아무 대답이고 없이 대부 나를 들어서니 그때에요 춘향어모 도련님 빛나고 반찬 몸실을 장만하다 춘향어모 반지죠 손뼉 치고 일어서이며 성허울이 사오네 남도 사회가 이게 아질자질로요 불과 밤마도 그걸 많은 날이고 보아하니 도시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으로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는 조카의 짐상 놓고 도련님 빈다고 양나루의 우를 놓다 도련님을 만개보고 짐상 물리치고 단순 호치를 여우고 상긋 웃고 일어서며 옥수를 잡고 흐를 말이 오늘은 위늦었소 오늘은 착방에서 무신 소이르시노라 일전이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기상 왔소 발석에로 맞으시오 개앉지도 못하시오 도련님 앞에 앉아 약조를 꽉 묻어서 정신이 혼미한가 입에다가 코를 대고 산긋산긋 맡아오며 술래도 아니나니 도련님 뒤로 가 저들에니 손을 넣어서 꼭
나보다 종지라다 부라니 주니 하이가 무시하고요 잡았던 손질을 실질으로 들어보려다 아니며 내 색속고 거는 말이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사대부조 춘향가는 주니라 일시풍경을 못지지요 작관좌정이었다가 부모주님 구족을 넣고 부인을 시비 두고 장가의 방해가 되어서 배논수가 옳다고 아직으로 와졌는지 소일공도는 이 집은 늦게군이 변이 없네 목을 안네 얼굴 대네 짭짤한 일좀 오직 보지가 싫어 벌써